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사회TV 알아야 돼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팩트로 얘기하는 알아야 돼 시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새해 첫 인사드리는 영상인 것 같아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있으면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정말 지구촌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중요한 선거가 4월 달에 있죠. 바로 국회의원 선거인데 뭐 우리나라 선거니까 사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거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런 나라들의 중요한 선거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치러졌던 대만 총통 선거가 그렇고요. 또 연말에는 아주 센 게 하나 옵니다. 바로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공화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여러 나라들의 선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바로 미국 선거. 이 미국 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막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이 경선 레이스부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예. 그래서 이 알아야 될 시간 오늘은 격변의 미국 정치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최고의 전문가는요, 아시죠? 저희 경사TV는 최고의 전문가만 모신다는 거. 예, 오늘 모신 최고의 전문가는 얼마 전에 저희 경사연의 외교안보센터장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정말 정말 유능하신 우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인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한번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맡게 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조금 광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마 외교안보센터가 새롭게 이제 센터장님을 모신 만큼 이제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 저희 이제 미국 정치 얘기 나누다 보면은 다음 영상이 굉장히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미국 선거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대만 선거, 총통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과 중국의 대결처럼 보였던 그런 선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 보니까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앞으로 미중 관계, 얘도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대만 선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네. 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이번에 득표율 40%. 네. 반면에 이제 친중 노선을 걷는다는 국민당의 허우유 국민당 네. 후보가 30%, 네. 33%죠. 그리고 이제 제3의 민중당 후보가 26%.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야당표가 갈리면서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이제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쪽 대만에서 이제 입법원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입법원 선거에서는 오히려 1당은 국민당이 됐습니다. 52석. 그리고 민진당은 거기서 한석 모자란 51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3당인 민중당이 이제 8석. 민진당과 국민당 둘 다 일단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모두 다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민진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대만 독립을 이제 지지하고 그걸 지향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라이칭더 후보가 또 특히 굉장히 대만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한 그런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라이칭더 후보가 대만 독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일단 입법원 선거에서 네. 제 1당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어느 누구도 1당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아무리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대만 독립에 대한 아젠다를 강하게 물어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또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만 봐도 이게 40%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과반수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독립 지지 이거를 밀어붙이기에는
아직은 그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소 야대 국면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예. 약간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만 선거 이제 이후에 있을 지금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약간 사실은 이제 대만의 입장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이 또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봤을 때는 그래 너가 과반을 못 얻었으니까 뭐 이렇게 독립을 크게 외치진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데 또 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만의 목소리가 좀 틀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 되게 복잡한 심정으로 미국 선거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그 라이칭더 지금 당선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 독립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 인생이 괴로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뭐 해상 봉쇄 연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비행기를 좀 전투기를 띄운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할 거다. 위협을 가할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양안 문제, 이 대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는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 관심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네. 지금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현재 적어도 양안 문제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번 10월 11일 그때 이제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그 중국 지도자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이제 독대를 하고 네네. 그때 했던 얘기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뭐 그때 시진핑은 또 자기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만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다 하니까 서로 이제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에서 서로 이제 상호 이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코 지금 뭐 라이칭더 후보가 들어섰다고 했을 때 이 현상을 흔드는 것 이제 바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보이는 거는 미국은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네. 여기에 급격한 저기 사태 상황의 변화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죠. 그분 네. 이제 공화당 후보로 결정될 것 같은 그분 예측 불가예요. 그렇죠. 이분을 어디로 뜰지 모르겠어요. 예측 불가예요. 이게 이 트럼프가요.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서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무역의 불공정, 뭐 고조금 문제 맞아요. 이런 얘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으로는 전선이 여기저기로 막 펼쳐지기 시작을 했던 네.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든도 뭐 자유롭고 개방된 네. 뭐 인도태평양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트럼프가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게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네. 이 트럼프가 지금 던지고 있는 어떤 대중 전선의 여러 가지 측면들, 이슈들이 대만 문제로까지 안 튈 거다라고는 그러니까요. 우리 예상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필요가 있는 스토리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분의 그렇죠. 어떤 리더십도 있고 이제 그렇죠. 미국 선거 결과도 있고 맞아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 모든 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선거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미국 선거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니까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선거구나라고 이제 방식을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선거랑 좀 많이 틀려서 이게 직접 투표야 뭐야 막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최근에 막 언론 이제 기사를 보면 경선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주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주는 뭐 코커스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주는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경선을 한다. 이건 또 뭐야?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약간 강의식으로 우리 미국 경선 어떤 식으로 되고 또 이제 그 마지막 후보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진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의 선거 대통령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과정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미국 경선, 각 주에서 실시되는 경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커스가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내일인가요? 있을 뉴햄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이제 경선이 있어요. 네. 그죠? 이게 경선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인데, 하나는 코커스고, 하나는 프라이머리. 이건 뭐냐,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포커스는 당원만 일단 합니다. 당원만. 예, 네. 오로지 당원만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는 어떤, 이것도 각 주마다 달라요. 네.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서 일반 유권자가 참석해서 네, 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할 때, 내가 이제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네. 민주당 애들이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아, 그건 역선택? 아니에요. 역선택, 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 이제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받으러 갈 때, 네. 자기가, 운전면허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선거 사무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디클레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명부가 다 있어요.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했을 때, 개방형 프라이머리라고 했을 때, 공화당 예를 들어서 내일 선거를 하는데 그 뉴햄셔 경선을 하는데 이게 오픈이다 그랬을 네. 때는 공화당 사람들도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언디클레어드 네. 아니면은 인디펜던트 그 사람들은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주는 또 자기 당만 하게 돼 있어요. 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주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각 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스타일을 정하는 네. 겁니다. 정말 민주적이네요. 정말 이제 알아서 하는 네. 예. 그러면서 어떤 작은 주일 경우에는 코커스를 하는 주도 있고요. 네바다, 뭐, 아이오와, 그 다음에 뭐, 와이오밍, 뭐, 네. 이런 식으로. 와이오밍은 사이즈는 크지만 사람 수가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들은 주로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형태에서 프라이머리라고 네. 해서 프라이머리 경선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코커스랑 프라이머리에도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프라이머리는 아침에 가가지고 나 투표소에 가서 하고 네. 아니면 뭐 그 전에 메일로 붙여가지고 보내놓고 그냥 투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코커스는요 장소에 가요. 가서 당원끼리 미팅들을 해요. 그럼 거기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내가 A 후보를 지지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지지하는지 막 열변을 막 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원 토론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조성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열성 지지자들 확보한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뭐 그렇잖아요. 네. 폐쇄된 공간에서 그렇죠. 서로 정치적 토론을 막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후보를 왜 지지하고 네가 틀렸냐 막 그런 사람들이 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시나 들어갔는데 아직 마음을 안 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네. 이쪽이 대세인가 보다 그렇죠. 아니면 얘한테 쏠리네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끌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정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커스 같은 경우는 그쪽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열성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 후보한테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럼 이제 코커스 네.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 전당대회죠. 네. 전당대회. 그럼 전당대회는 그 지역이 이제 엄청난 큰 축제잖아요. 그렇죠. 나흘을 합니다. 전당대회를요. 네. 저희는 한 반나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서울에서 네. 맨 마지막 날 전당대회 네네, 그렇죠. 하면 뭐 한 몇 시간 하죠. 4시간 정도? 네. 그것도 뭐 길다고 사람들이 네.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면은 네. 첫날부터는 뭐 당원들, 그 지역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 지도부는 소위 말하는 정강 가다듬고 그런 미팅들을 막 해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또 연사들이 올라와서 왜 자기는 이 후보가 돼야 되는지 막 얘기를 이제 내가 네. 왜 지지하는지 막 얘기를 막 연설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분위기는 3일째부터 지금 무르익기 시작해요. 3일째 저녁 때 하이라이트는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이미 네. 지정이 돼 있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지를 할 거며 왜 이 우리 대통령 후보가 중요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못됐으며 나쁘며 네. 저들의 팔로스는 어떠며 막 비판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활용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은 대통령 후보가 그 부통령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무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어깨동무를 네. 하고 사람들에게 네. 메시지를 전달해요. 멋지지 않냐? 네. 왜 내가 이 사람을 저기 선택했는지 알겠지? 나 잘 뽑았죠? 네. 막 이걸 알려줘요. 그러지만 박수가 터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흘째가 끝나고, 이제 나흘째로 가면은 이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날을 완전히 대통령 후보를 위한 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후보가 올라와서, 뭐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은 2008년에 이제 오바마가 했던 연설인데, 네. 딱 올라가가지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의 지명을 받아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 좀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앞으로 그 뒤로는 한 이제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드라마가 쭉 완전히 쓰는 과정이네요. 거예요. 진짜. 네. 네. 이게 정말 코리오그래피를 네. 이 안무를 어떻게 짜서 그러네요. 이 스토리가 세 번째까지 정말 기승전결해서 전에 앞까지 왔다가 네. 맨 마지막에 전에 피크를 치고 내려가느냐. 이게 진짜 게... 전반부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네.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본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네.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누가 먼저 컨벤션을 딱 했을 때 바로 갑자기 그 당의 지지도가 갑자기 5%에서 확 올라가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당이 만약에 그거를 뒤집지 못하거나 차이가 그렇죠. 갑자기 좁히지 못했다. 이러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끝인 거죠.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이 나흘의 이 드라마가 네. 양당 다 나흘의 시간을 쓰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극적인 모습을 그러네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하면서 굉장히 만들죠. 캠페인의 이 중간 정점을 찍는 맞아, 그런 맞습니다. 이제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선거 결과 이제 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바로 네. 이제부터 이제 선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겁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까지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이 중에 네. 과반수 270명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538명이 나온 숫자는 이겁니다. 미국 전체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하원 의원, 네. 연방 하원 의원이 배출되는 지역구가 435개예요. 그리고 거기 100은 더하면은 뭐냐면은 각 주마다 두 명의 상원의원 그것까지 더해준 숫자예요. 그러니까 438 플러스 100 그 다음에 세 명이 뭐 어디냐면 이제 DC의 세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538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70명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이거는 뭐 그 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수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그건 또 인구 비례나 이런 걸 이제 그 점마다 이렇게 다 짜는 건데 제일 그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렇죠. 50몇 명이고요. 두 번째로 큰 데가 텍사스예요. 세 번째로 큰 주가 플로리다입니다. 이게 30개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주가 바로 뉴욕이에요. 선거 안 해도 알아요. 캘리포니아는 네. 민주당, 그쵸. 뉴욕도 민주당, 네. 텍사스는 공화당, 그다음에 네. 플로리다는 아마도 공화당. 네. 그렇게 하면 지금 계산해 보면 아직 이제 저기 민주당이 한 2표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이제 27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경합주라고 알려진. 네. 이제 어쩔 때는 공화당으로 쏠렸지만 어쩔 때는 민주당이었던 그런 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집중적인 그런 유세를 할 거고 이제 각 주에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는데 각 주의 대중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이것도 똑같이 소위 말하는 이 선거인단수 네. 이제 이거 위너 텍스 올이라고 네.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제도인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거 언페어 한 거 아니야? 왜 네, 대중투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투표 전체 투표 수하고 상관없이 그럴 네, 수가 있냐라고 네,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연방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그렇죠, 이해를 네. 해야 된다. 한마디로 중앙 정부도 있지만 주의 정부가 각 주가 나름의 목소리를 가지고 네, 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인정한 제도인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그렇게 룰을 그렇게 짜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안 시리즈를 하는데 네. 우리가 7전 4선 승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불만을 안 갖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차전에서 네. A팀이 14대 1로 이기는데 B 2, 3, 4, 5차전을 다 져가지고 그것도 다 1대 0, 1대 0, 1대 1로 졌다 한들 결국은 누가 우승팀이 되는 거냐? 그거는 B팀이 그렇죠. 되는 거다. 네.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니까. 네. 그 룰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네.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선거제도를 합의를 했다. 각 네. 주의 자율성도 가지면서
동시에 네. 공정하게 우리 평가를 한,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네. 계속 한 20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잘 지금 해오고 있으니까 네. 되게 흥미있는 그런 그 제도로서 네.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화당 경선 얘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너무 내용이 많고 길고 사실 저는 더 욕심 같아서는 이 대세라는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막 이런 것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오늘 이 방송의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경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은 사실 현역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경선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있을 그런 여지는 없지만 아예 저는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재밌게 이렇게 세게 붙을 수 있는 무언가. 제가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좀 극복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지금 너무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주 거기에다가 딴 데다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올인하면서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게 민주당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표라고 하는 거는 내 편을 얼마나 더 많이 데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집토끼들 딱 집토끼를 지키고 잡고 소위 말해서 아, 나 관심 없어서 저기 안 해 뭐 하는 사람들마저 아, 이러면 큰일 나 해가지고 데려와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시키게 해야 되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든 과거에 있었던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동을 해서 소위 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아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나 안 갈래 하는 그런 저기 자포자기 심정을 갖지 않게 하고 대신에 우리 아직도 이 게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빨리 나와 투표장으로 나오자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선거가 미국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결과는 다섯 개, 여섯 개 주에서 나는 걸로 거기서 트럼프가 몇 개를 가져가느냐 네. 아니면 바이든이 몇 개를 지키느냐로 결국 결정이 될 겁니다. 조지아 주고요. 아리조나 주고요. 미시건이고 펜실베니아하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이 다섯 개 주를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조지아 선거하다가 이제 개표하다 갑자기 뭐 중단되고 뭐 네. 하루 정도 있다 갑자기 다시 맞아요. 개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부정 선거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왔던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조지아에서도 아틀란타 지역 그리고 아리조나에서는 피닉스 지역 그리고 미시건에서는 디트로이트 지역 그리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는 미워키. 여기서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때 표 차이 별로 안 났었잖아요. 그런데가 거기서 얼마만큼 자기네 지지자들을 끌어내서 표정에 결집시키느냐 이게 결국은 선거를 네. 좌우하게 될 겁니다. 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질 공화당 경선 레이스를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지율을 조금씩 더 회복해 가는가를 저희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알아야 돼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환 교수님 모시고 격변의 미국 정치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는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봐야죠 사실은. 하지만 남의 일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4월에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축제처럼 정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의 해가 있는 올해 정말 어떤 후보들이 정말 좋은 후보인지 잘 눈여겨보시고 미국 선거도 어떤 후보가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어떻게 당선되는지 잘 보시면서 이 선거의 해를 한번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좀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오늘 정말 자세한 설명과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까지 곁들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뤄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팩트로 이야기하는 알아야 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